안녕하세요. 오늘 좀 화사해 보이는데? <laughs> 뭔가 조명 효과인가봐요. 자, 벌써 6회가 됐어요. 이제 남은 한해 남겨놓고, 제가 좀 감회가 새로운데, 자, 지금 이번 거는 제가 여러분께, 음, 좀더 타이트한 시간 내에서 좀 진행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먼저 적정 시간은 17분에 두고 진행을 하시고요. 그게 좀 힘드신 분은 20분에 두고 지금부터 시작을 해주시면 돼요. 아셨죠? 그러면 17분 커트 하시고 싶으시면 지금 빨리 시간 고치시고 지금부터 스타트 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 6회 지방직 모의고사 해설 맡게 된. 아니 뭐 내가 만든 거니까 제가 하는 거죠. 강세진입니다. 자, 저 이번에 왜 제가 17분을 설정을 했는지 일단 그이후부터 말점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번에 독서를 6번이랑 뒷장 넘기시면 어 16번 독서 두 번째랑. 19번에는 독서를, 어, 일체 브릿지를 완전히 묶어놨어요. 그래서 일체 브릿지가 일단 기본적으로 공무원에서 추구하는 시험 유형인데 얘네들을 찾을 때, 시간을 1분에서 뭐 1분 20초 추구하는 게 아니라, 글을 읽고, 키워드, 읽고, 키워드, 이걸 굉장히 잘해줘야, 또 확실하게 그쪽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서 제가 시간을 줄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두 번째로는, 어, 9번 같은 시, 그, 시조가 여러분이 어느 정도 잡혔는지 모르겠지만 각 파트마다 그렇게 어렵게 진행하는 게 아니라 하나씩, 하나씩 확인하면서 바로바로 바로 오케이 할수 있게끔 해서 시간을 줄일 수 있는 구성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11번처럼 토론이 와장창 빠져있으면 좀 무서운 감이 있지만 항상 선지를 보고 이게 내용이인지 아니면 그냥 발, 화의 특징인지 이걸 좀 문제를 의도를 찾고 이제 진행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1번부터 좀 같이 진행을 하면 좋겠는데 궁금하시죠? 정화에 바로 올라오면 좋겠지만 자 얘는 기존에도 한번 했어요. 고유어랑 한자어 비교 문제인데 공무원 정한 자는 아무거나 내진 않아요. 제가 한자 능력 시험을 공부했었을 때 한자도 마찬가지였고 첫 번째가 시사용어 두 번째가 사회용어 사회용어 교통 시사용어랑 같이 연결시키거든요. 그다음에 제가 문제 사번을왜 냈냐면 그 사범절로 되어 있는 특정한 자들이 있어요. 걔네들이 우리가 분명히 자주 쓰는데. 한자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쓰다 보니까 좀 헷갈려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모음에 따라서 4번에 있는 문제를 구성을 했으니 오늘 1번과 4번 한자는 좀 깊이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보살피다 관련해서 한자 적어 놓을게요. 일단은 부양이라고 적혀 있는데 부양은 어떤 한자를 좀 유독 잘 봐야 되냐면 이 지압이부라는 부모를 뜻하는 부는 당연하지만 여기 거둘 숫자 있잖아요. 손이랑. 여기 먹을 식자 있거든요? 이거 두개 있으면 부양 해석을 할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부양 공부할 때 부양을 따로, 뭐당연 돌보다랑 보살피다 의미를 다 같이 가지고 있지만 이건 단순하게 고유어라 한적 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내가 이한적를 알아야지 치환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부양 읽을 때이 손을 쓴다는 거랑 먹을 게 있다는 걸 절대 잊지 마세요. 왜냐면 이지압이 부를 헷갈릴 리는 없어요 문제를 풀 때요 그래서 일단 맞으니까 지울 거고요 우리 적절하지 않은 거 고를 거잖아요 다음에 이제 제가 이 1번 문제 킬러를 2번으로 놓고 사고를 미연에 막다는 예를 해석을 할때 억제거든요 억제는 죄송하지만 이두 가지 단어가 눈에 좀 두드러지게 좀 공부를 좀해 해 주어야 돼요 이유가. 얘네들은 다른 단어가 헷갈린 게 아니라 우리가 쓰지 않는 어기라든가 이건 제도할 때좀 쓰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어색한 제자 특히나 손으로 막는다라고 해서 아 막는다 맞는 말인데 이렇게 해석하신 분은 이제 좀 틀려요. 왜냐하면 사고를 미연에 한다는 건 미리 한다는 소리가 억제않는 지금 있는 걸 막나는 소리다 그니다 소리거든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정확히 뭐라고 적어야 되냐면 방자랑 금지할 짓자서 방지라고 적으셔야 돼요. 그래서 얘는 정답이 3번이에요. 그다음에 제가 2번은 제가 조건 외우라고 할 거니까 이건 좀 잠깐 두시고요. 이거 들어맞다 부합하다란 말이랑 딱 알맞는데 알맞는데 이거는 붙자 감정이거든요. 이거 붙자에 대나무죽 있는 거 보이세요? 뭐 사람 눈똥가처럼 생겼다. 근데 <laughs> 마디촌 같은 게가 있어가지고 이게 붓자로 잘안 읽혀요. 그래서 얘도 이 단어 조체 플러스 드러마다랑부합하다랑한 단어 플러스 이거 자체를 좀 알아두는 게그 단어를 공부할 때 가장 효과적이에요. 근데 굳이 제가 이걸 왜 적어드렸냐면 이런 추상적인 생각과 잘 부합하다 할때 이거 대나무 죽이 필요하거든요. 이거에 붓자가 하나 더 있는데 걔는 걔는 딱 달라붙는 난 개념으로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헷갈리지 않게, 어차피 이 문장 위주로 나오니까, 생각, 드어맞다 부합하다 그러면 대나무. 이것만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비로 갈 건데요. 지금, 어떤 것 때문에 들어가냐면, 이게 도구할 때구 자예요. 여러 가지 물건들을 둔 것. 그 다음에 이게 준비할 태세할때비 자거든요. 근데, 이게 자격 조건을 구비 하면이라고 들어가면 순간 어? 이거 구비는 사는 거니까 물건이어야 되지 않아? 그럼 조건은 물건이었는데 여기 구비가 들어가? 이상한데? 이렇게 해서 2번을 찍을까 3번을 찍을까를 정말 많이 해요. 근데 저 자격 조건을 갖추다에 갖추다에 구비 조건이에요. 이게 비단 이 시험 문제만 아니라 되게 다양한 곳에서 여러 번 나오거든요. 근데 상당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틀리는 단어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구비하다가 앞에 어떠한 작용 조건을 취득하다라는 개념으로 했었을 때도 쓰는 단어니까 꼭 같이 알아주시기 바랄게요. 그래서 구비하다는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싶은 단어라서 같이 구성을 해놨고, 일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주로 쓰는 시사 용어들 다 넣어놨으니까, 부양하다, 억제하다, 방지하다, 부합하다, 구비하다, 이 다섯 단어라도 적어도 배우고 진행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2번으로 돌아갈 텐데 이제 2번은 고쳐쓰기만 아니라 문제를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머릿속에 고쳐쓰기 문제에 대한 예측은 있어야 돼요. 1번 호응, 2번 누락, 3번 뭐예요? 일중 피동, 4번 특수 어휘. 얘네들 정도는 알고 가야죠. 왜냐면 어휘를 교체할래? 주수오이 맞냐? 부수오이 맞냐? 아니면 문장 성분 누락됐냐? 이거 가지고 문제를 뻔히 내니까. 그러면... 1번, 바로, 기억 들어가자마자, 니은 들어가자마자, 이제 확인할 거란. 그러면, 여기에 보실 때, 이제, 되어지면은, 되다라는 피동과, 어지다란 피동이 당연히 결합되어 있으니까, 이중피동은 맞지만, 이거 자체도 틀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확히 이중피동이면, 수입상품의 관세가 부과하다가 말이 안 되니까, 무엇을, 부과 대면으로 고쳐줘야 되고, 그리고 여러 문제 이제 읽을 줄 알아야 되는 게, 적절한 문제가 나오면, 장문에서는, 되게 유심히 보면서 딱딱 곤란해야 돼요. 왜냐하면 저거는 한번 문제를 쓰고 다시 뒤집은 거거든요. 문제가 너무 쉽게 나오니까 뒤집어서 시간을 걸게 릴 많으니까 기억 부과되어지 적절한 문제니까 넓게 보자. 따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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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맞춰줘야 시간이 좀덜 걸려요. 자 그러면 이제 2번으로 갈 건데. 이거 가격이 상승하게 될 때쯤 글을 읽으면 이미 머릿속에 날라갔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위치적 문제가 나오는 고쳐쓰에 나왔을 때는 이걸 포함시킨 문단을 전체를 빠르게 읽는 게 제일 나아요. 그러면 수입 상품에라고 나온 거부터 읽는 게 아니라 위치적 설명 맨 처음.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수입 상품에 대한 수요도 억제되기 때문에 국내 생산 촉진한 효과가 있다. 수입 상품에 관세가 부과되어지면 수입 상품의 가격이 상승하게 된다. 그러나 뭐, 뭐, 뭐 하는 경우가 많다. 가게나 뭐가 바람직하다. 그러면 맥락이 이 가격이 상승하게 된다와 뭐가 부가되어지면 수입상품의 국내 가격이 상승하게 되고 상승하게 되면이라는 맥락이 맞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맨 처음이라는 위치, 또는 어떤 기억이란 표시를 주고 여기에 위치 이런 설명이 반드시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이때 여러분 상태가 와나 이거 지금 독서가 집중이 안 되는데? 그러면 2번을 제외한 나머지 거 풀어놓고 나중에 다시 올라오시면 눈에 보여요. 근데 얘를 붙잡고 계시면 이거 자체에서 시간을 오래 쓰기 때문에 제가 시험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시간 관리를 잘못하게 되면 내 실력이 다안 나와요. 그래서 만약에 시, 생각이 이렇게 빠릿하게 되지 않으면 뭐다 후회푸세요. 그러면 얘는 괜찮잖아요. 문장 성분간의 후.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가장 이상적인 것은 그럼 이미 눈치채야 되고 주소로 무역수지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그럼 뭐야 이게? 가장 이상적인 것은 무역수지가 균형을 이루는 것이다.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거잖아요. 얘는. 그러면 뭐가 안 맞는다? 주술용이 맞지 않으므로 이루는 것이다라고 고쳤을 때 맞기 때문에 더 이상 이는 고민할 필요가 없이 3번이 정답이고 4번은 이제 얘가 피동이냐 아니면 다른 단어를 고쳐야 되냐 피동이냐 이걸 다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뒤에 있는 맥락 보시면 되는데 이미 3번이 정답이니까 4번은 굳이 볼 필요가 없어요. 만약 수출이 잘 되어 단기적으로 생산이 늘면 고용이 증가하므로 소득이 각지 고조되는은 일단 말도 안 되는 게 고조는 분위기 같은 걸 고조한다 그러거든요. 증대는 수치와 관련된 내용이 맞으니까 애초에 맞는 걸 고칠 필요가 없으니 정답은 이제 3번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1번과 2번이 앞에 나왔을 때 어떤 말씀 드릴 거냐면 일단 첫 번째 한자 울렁증 있으신 분 계세요. 저 그래요. 저 한자 울렁증 있고요. 두 번째 고차쓰기 울렁증 있어요. 저 그래요. 이게 수능 쪽은 너무 쉽게 나와서 고쳐쓰기는 울렁증이 안 생기거든요? 근데 공무원은 고쳐쓰기 문제가 제일 까다로워요. 주스롱도 꼼꼼하게 봐야 되고, 뭐 누락된 것도 꼼꼼하게 봐야 되고, 심지어 맞다라고 느낀 것도 틀릴 때가 있기 때문에 내가 가장 의심스러울 수 밖에 없는 문제 유형이 1번 아니면 2번인 거예요. 그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우린 어차피 17분 내에 20문제를 똑바로 풀면 그만인 거지, 얘 순서가 중요한 게 아니다. 다만, 이것 때문에 멘탈이 흘릴 것 같으면, 차분하게 두고, 내리고, 그 다음에 어디부터?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것부터, 현대식부터, 문법부터 진행한 다음에, 마무리할 때 풀어라. 제가 배치도 고민하면서 내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배치 아무거나 내는 거 아니거든요. 그것 좀 같이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3번인데, 이건 제가 뭐 때문에 냈냐면, 혹시라도 시옷과뒷과 관련된 받침 문제가 나왔을 때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을까봐 걱정돼서 낸 문제예요. 왜냐면일찍기 특강이나 이런 동영모고에서 가장 큰 의도 중에 하나가 표준어나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단어가 있는데 너 검토했니 봤니 이런 예측도 하나 해야 되고 두 번째 야 내가 이런 거 냈는데 이런 거 너가 아는 거 맞아?라는 것도 내야 돼요. 그래서 분량을 이미 알아야 되는 것, 한번더 검토해야 되는 것, 모를 수도 있는 것, 이렇게 배치를 해서 내는 거니까 항상 확인할 때 아는 것두개 이상 있는지 확인. 그리고 세개 정도 아는 거 있으면 이 문제는 완벽해요. 하나는 완전히 틀린 걸, 아, 그니까 어려운 걸 내요. 그럼 이쪽에서 적어도 여러분은 사흘날 했을 때 공무원 공부를 하면 사흘날이라고 디귿을로 고친다는 거 알아야 되는 거고, 그래서 얘는 틀렸으니까 답을 할수 없으며, 반지 꼬리도 마찬가지예요. 저게 시옷이 하나도 안 어색하거든요. 이유가 문학에서는 저렇게 써요. 그런데 표준어는 시옷이 아니라 디귿을 써야 되기 때문에 이거 디귿을 생각보다 여러 번 보셔야 티가 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맞춰놨냐면 여기에는 기역과 디귿이 똑같이 파열음이라서 시옷이 그럴 리가 없어. 그래서 완전히 맞춰놨어요 얘네들을. 그렇기 때문에 얘도 정답으로 X를 쳐야 되고요. 그다음 이거는 제가 따로 빼 드릴 건데 자 가슴이 놀라다가 맞는지 놀라게 하다가 맞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면 거기에 굳이 사역이 들어갈 필요가 없잖아요. 사동이. 그렇다면 무엇을 놀란 가슴으로 고쳐서 정확히 맞추는데 이건 이미 기출된 바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점검. 그러면 이제 정답은 1번인데 이낯가리란 말을 처음 보다 보니까 이거 낯을 낯으로 써야 되는 거 맞나? 제가 심지어 어디까지 고쳐쓰는 걸 봤냐면 이거 티읕으로 해야 되는 거 맞지 않아요? 그러는데 이건 정확히 무엇을 나가리 디귿으로 생각을 해서 맞다라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3번 정답은 1번이에요. 이쪽 문제들은 너무 많아요. 다다익선이라고 말을 하지만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점검할 때 이제 기본적 표준어 점검해 놓은 교재 따로 있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해요. 그거 다시 한번 검토하는데 좀 신경을 쓰시고, 그 다음 이제 4번 문제로 갈 건데, 4번 문제는 혹시라도 모르는 일, 몰랐다면, 적어도 이세 단어 중에 제가 짚어주는 부분은 꼭 집중해서 보세요. 자, 여기에 춘, 곤증 중에서 춘은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이유가, 우리가 봄에 많이 쓰는 단어예요. 증, 공, 증, 이 자체가. 그런데 그것보다 지금 여기에는 곤 자랑 여기에는 증 자를 좀볼 건데 막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거는 병이에요. 병은 항상 약간의 집에 주사 두대 놓은 것 같이 보이고 이 앞에 정상적인 게 있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질병에 대한 개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 같은 경우는 증상이 맞기 때문에 여러분 얘는 고려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충공증은 문제에 페이크를 둘 때는 어디다 두냐면 이 곤자에다 두는 거라서 아, 졸리고 피곤하면 어디에서 자야 되죠? 침대에서 자야 되죠? 침대에서 아무가 자고 있는 모습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저거 외울 때저 곤자 위주로 읽으면 돼요. 그러면 한자어를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은 이 연상작용 아예 안 하고 이 단어 자체를 받아들이거든요. 근데 제가 6개월에서 1년 동안 한자공부만 해봤더니 느낀 바가 뭐냐면 제가 연상하고 분해하고 하는 건 기억이 되게 오래가는 편인데 그냥 다짜고짜 아 얘가 뭐야 얘가 뭐야 이렇게 써가면서 외우는 건 한계가 있어요. 그거는 적어도 한 2, 3개월이면 그냥 다 까먹으니까 자 그다음 가장 기본적인 단어인 철면피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어갈게요. 설명피는 여러분 일단 절대적으로 틀리면 안 되는 것줄 아니까? 남면 자, 얼굴면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것과 여기에 있는 것의 차이인데, 자, 우리가 틀린 걸 골라라라고 하면 두 가지를 동시에 고려합니까? 아니면 둘 중에 하나만 틀리면 그만입니까? 라고 질문을 드릴게요. 한 자는 둘 중에 하나만 틀리면 그냥 틀린 거예요. 근데 이피 자는 사실 어, 초등학교 4학년 정도 알아야 될 단어라서 얘는 제가 외우라고 할 거고요 P자를 면 자랑 같은 맥락이에요 이거 철자와 관련된 할 거거든요 철 여기에서 철자는 금속과 관련된 철자를 써요 지금 제 기억에는 이걸 썼던 것 같은데 이걸 거예요 제 기억에는 아마 철자가 근데 철 자체가 이게 철면 피가 낱짝이 두껍다잖아요 여기가 새처럼 보인다고 해서 저철자를 쓸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제가 보면 이게 손축자고요. 길을 육자고요. 책찍 했거든요. 내가 힘쓴 만큼 걷어내야 된다는 개념이 강해서 거둘 철자예요. 그래서 야 여기 있는 거다 철수시켜 했을 때 쓰는 철이 저철자예요. 그래서 여기는 철면 피 철이 들어올 일이 없으니까 X표에서 정답은 2번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상하탑인데 상하탑은 여러분이 어... 헷갈릴 또도안 되고. 왜냐면 이게 코끼리. 이게 코끼리거든요, 코끼리 치아. 그래서 이두 가지 코끼리 여기, 여기 있는 뿔. 이 상한은 눈에 그냥 익혀두세요. 여기에 어떤 변도 안 붙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에서 뭔가 페이크 문제가 나오려면 여기에 막 섬수변이나 나무기도 막 붙여야 될거 아니에요? 하나도 안 붙어요. 그러면 이탑 가지고 할 건데, 탑은 일단 흙토로 만들어야 되고, 대나무도 갖고 와야 되고, 그거 몽땅 모으면 그만인 거예요. 이게 바로 탑이에요. 그래서 제가 탑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흙을 쌓는다. 대나무를 꽂는다. 탑이 됐다. 이렇게 해서 만들거든요. 흙을 쌓았다. 대나무 꽂았다. 탑이다. 그래서 이 탑만 좀 이야기를 했을 때, 저 흙도 자랑 대나무 죽자가 얼추 맞고, 합할 합자 딱 기억하면 탑이 딱 나옵니다. 자, 그다음 이제 힐문조인데요. 힐문조는 여러분이 두 군데 봐야 돼요. 이거는, 다른 데에서 페이크 문제를 본거 봤는데, 문자 하나랑, 조 자는 안 틀려요. 왜냐면 말에서 나온 거라, 힐 자요. 이유가, 힐 자가 비난하거나 조금 나쁜 말쓸 때, 힐난하다 할 때도 그힐 자를 쓰거든요? 근데 힐이라는 글자가 한자로 저에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공부를 한창, 한자 공부를 했었을 때, 힐이 제일 쉬웠어요. 왜냐면 내가 힐란하다, 힐문조가 있다,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 힐자는 어차피 이 단어 빼고 없으니까. 근데 얘는 애초에 페이크도 안치는데못 읽어서 틀려요. 그래서, 말씀 언자에 있는 것과, 여기에 있는 거 선비가 하는 것들, 뭐다? 비난조라고 하지 말고, 이왕이면 좀더 고급스럽게 힐란했다 해서 정확히 힐자를 잡아주세요. 그래서, 전 선비들이 말하는 거다 힐란으로 잡아놨어요. 그 다음에 있는 거 이건 왜 그러냐면 말해야지 비난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문 문자냐 아니면 들을 문자냐 아니면 물을 문자냐 이거 가지고 베이크를 장난 안 치는데 헤일라는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입구자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걸 왜다 풀어주냐면 이세 단어로 되어 있는 삼문절 한자가 생각보다 공부하기 어렵고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근데 저게 몇개안 되다 보니까 여러분께 좀이 단어들은 시사상식에서 좀 많이 쓰여요. 제가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문제 제작했거든요. 정답 2번이지만 제가 왜 2번을 답으로 했는지, 그 나머지 단어는 어디를 좀 봐야 되는지 그걸 좀 생각을 좀 같이 해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 5번 들어가서 시로 들어갈게요. 가라. 자, 시는, 어, 난도를 좀 생각을 해서 서정주 걸 가져왔어요. 견우의 노래. 제가 어떤 난도를 고려해서 문제를 내냐면, 그래도 공무원 문제는 막 1부터 20까지 다 상으로 때리진 않아요. 그래도 상, 하, 상, 하, 뭐 완전 하도 있고, 하, 하도 있고. 그 다음에 어휘 정도에서 조금 여러분들 괴롭힌다 싶으면 독해 쪽에는 그래도 무난하게 풀수 있을 정도의 수준을 줘요. 그래서 평균 80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 풀수 있는 거 줬다? 그러면 너희들이 한자로 공부했다 한자 맞출 수 있겠지? 아니면 표준어 공부해 표준어 맞출 수 있겠지? 띄어쓰기 조금 어려운 건낼 건데 할수 있겠지? 이런 정도에서 변별이 나요. 그래서 초차기에 제가 학생들할 때 공무원 준비를 할때 제가 어떤 조언을 드렸냐면 이게 공부가 전략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독해는 선생님 따라오면 사실 4개월에서 5개월이면 잡힌다. 그래서 어떤 작품이 나오든 어떤 게 나오든. 고전 시가 공무원 얼추 된다면 된다면 다른 거 진행하는데 무리가 없다. 그러나 표준어, 한자어, 사자성어, 고유어 얘네들은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능력치가 어떤 학생을 맞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틀리는 사람이 있는데 학교권에 가려면 맞히는 쪽이 가야 된다. 그래서 얘는 꾸준하게 암기 쪽을 파줘야 95점이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쪽 공무원 시험도 모든 시험들 마찬가지만 100은 하느님 나를 도우셔야 돼요. 그날 따라. 그게 바로 시험 운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시험이 앞두고 난 다음에 제가 왜 앞에 견우의 노래를 짚었냐면 서정재 견우의 노래 서정주 작가는 시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 견우의 노래는 수많은 표현법이 다 있는 거. 근데 이지방직쪽에 있는 문학이 시에서 도 물어보는데 표현상의 특징도 같이 물어보거든요. 일단은 제가 문제 5 번에는 시 해석 위주로 넣어 놨어요. 왜냐면 얘네들은 다 묻거든요. 그다음 두 번째로 표현상의 특징을 같이 할 거예요. 그래서 그건 좀 필기를 좀 해주세요. 그래서 얘네들은 제가 다른 문제보다 좀더 신경 써서 문학은 여러분이 해야 될 것, 플러스 그래도 문제를 빠르게 풀수 있는 것, 이걸 좀 조절해서 넣어 놨으니까 하실 수 있다라고 봐요. 자 그러면 견우부터 좀 분석이 들어갈 건데. 견우에서 여러분이 무엇을 할수 있냐면 직녀라는 개념과 견우라는 개념에 무엇을? 설화를 충분히 가질 수 있죠 그러면 서정주의 견우의 노래는 항상 묻는 게 뭐냐면 1번 선지같이 직녀에서 여 설화의 모티브를 사용했다라는 게 항상 같이 나와요 세트예요 그래서 걔는 지우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어떤 필기를 들어갈 거냐면 사랑을 위해서 이별이 있어야 한다는 애즈 개떡같은 소리하고 앉아있는데 모순이라고 적을 거고요 역설이라고 적어주세요 뭐사랑이 내가 널 사랑해서 떠나는 거야. 그개 똑같은 소리지. 뭐. 아니, 사랑을 안는데왜 떠나? 내가 널 좋아한다는데 왜 제일 이해가 안되니까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내 나도 연애 경험 있다요 연애를 했는데 헤어지자 그래서 왜? 그랬더니 다른 사람 좋아졌대. 그건 너무 직설적이야. 그쵸죠 근데 그 말을 못 하잖아요, 보통 사람이.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지금 막 볼라블라블라 1 2 3 4막 핑계를 말해. 그러는 마지막에 아, 너한테 내가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 그냥 떠달라고 <laughs> 엄청 좋아하거든요. 제가 근데 그런 말 하지. 아 그런 말 하는 순간 저 국어과 저 국어 교과 나왔어요. 국어 선생이고요. 말두 마디만 들으면 뭔 말인지 다 알아요. 의도가 눈에 보여 말해서.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좋아한다. 핑계 내지 마라. 딴녀자 생겼냐? 맞지? 맞네. 까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자. 사랑을 위해서 이별이 있어야 된다. 그럼 이제 문학적으로 이야기를 할게요. 그러면 이걸 왜 모순되는 걸 일부러 썼느냐 이거예요. 왜냐하면 모순은 곧 진리를 말하니까 사랑이 부각이 되려면 그만큼 상대에 있는 것들이 같이 부각이 돼야 돼요. 그렇죠. 이별이 있어줘야 사랑이 값지고요. 이렇게 빡세게 공부를 해줘야 시험의 가치가 높아져요 되게 상대적이에요. 이게 우리가 어떠한 가치가 평범하게 뭐 이렇게 개초 그냥 평화롭게 살면 되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문학 가르칠 때 자유가 가치가 있으려면 억압이 있어야 된다 억압이 있으니까 자유가 더 가치가 있다라는 말을 같이 하거든요 이유가 얘네들은 항상 상반되지만 서로에 있는 부가 가치를 엄청 높여주는 역할을 해요 그러면 지금 저 말이 마치 되게 있어 보이는 말이에요 사랑을 위해서 이별이 있어야지 되 그런데 얘네 둘의 관계가 나오자마자 사랑한데 개뿔 이별이 뭐야 체크하시고 모순역사법 집어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내용들 을다 그와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잡아야 되는 건 뭐냐면, 높았다, 낮았다, 출렁이는 물살 별표. 물살 몰아갔다 오는 바람만이 별표. 얘네들은 절대적으로 사랑이 있어야 되는 것, 있으면 안 되는 것. 방해물이니까, 있으면 안 되는 마이너스 요소요. 마이너스. 내 사랑에 위기의식이 있어야 된다? 아, 그러면 안 되지. 근데, 모든 드라마나 스토리나 사랑 이야기 할 때는 위기가 없으면 사랑이 안 돼요. 재미가 없어지거든. 요즘 스릴러들 보시면 자꾸 초반에 자꾸 사람들 죽이지 않아요? 누가 범인이야? 누가 범인이야? 근데 전체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 구성이, 아, 이런 위기사항 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부각점이 크구나. 바로 눈에 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초반에 딱 잡아서 사랑한다. 사랑은 사랑을 하려면 사람이 뭐 해야 돼? 같이 연애를 해야 돼? 같이. 결혼을 해야 되지. 근데 뭔 이별이야? 라고 해서 역설 잡으시고, 이 마이너스의 상황을 같이 해서 물살과 바람을 동시에 빼야 방해물이 잡혀요. 그 다음, 오, 우리들의 그리움을 위해서 푸른 은암물이 있어야 되는데, 어머, 쌤, 푸른이니까 너무 좋다. 페이크 걸리지 말아요. 은암물 때문에 견화직녀가 제대로 못 만나잖아요. 그죠 맥락 이해. 그리고 뭔 그리움을 위해서 그딴 게 필요해. 보고 싶다, 만나러 간다, 간다. 이게 세트지. 내 그리움을 위해서 너 좀만 좀 저기 멀리 가줘라. 그래야 내가 널더 애틋하게 사랑할 것 같아. 이게 뭔 개소리냐고. 그래서 이 그리움을 위해서 이거 있는 것도 마찬가지보다 어, 장애물 체크해 주시면 돼요. 많이 봤습니다. 돌아가서는 달수 없는 오르타 이 자리에 불타는 홀몸만이 있어야 하네 혼자 있고 싶대잖아요. 그럴 리가 없죠. 얘네들은 견우와 직년, 서로를 사랑하는 사람. 그럼 여러분이 여기 있는 맥락을 봤을 때 역설법 나왔죠, 방해물 나왔죠, 장애물 나왔죠, 그리고 혼자 있는 상황도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은 각 줄마다 다 문제예요. 그다음 아직 선제분석은 안 했지만 여러분이 어디까지 좀 보고 있어야 되냐면 여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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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있는 부분에서 특정함미 반복 있는 거 보여요? 각 연마다. 그다음에 잠깐만요 계속 같이 할게요 근데 세고 부분이랑 논리개 부분이랑 밑에 있는 는 부분 보시면 내가 사라지죠 그래서 매 연마다 특정 어미가 반복됐다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건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보라는 의미니까 그럼 이번에는 내용을 후반부로 넘어가서 견우라는 이 화자의 입장을 조금 더 고려를 하면서 플러스 누구 우리 사랑하는 징녀 직녀 두겠습니다 징녀요 여기 번쩍이는 모래밭에도도한 풀썩은 나는 새이고 나는 새이고 별표 1년에 한 번만 난다 365일 동안 뭐 할까 모래알 새고 있고 지루해 죽겠죠 1부터 만까지세볼까 1, 2, 3, 4, 5, 6, 7, 8, 9, 10, 11아 지겹다 이번엔 뭐 해볼까 이러면서 시간을 보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번쩍이는 모래밭 풀싹 세이고 다 누구의 행동, 견우의 행동 무엇을 이겨내기 위한 현실의 그리움 이렇게 잡아내야죠. 허연허연 구름 속에서 그대는 배틀에 불을올리게 그대 누굽니까 직녀니까 당연히 무엇 뭐? 직녀의 할일 쭉쭉 읽힐 거예요. 그 다음에 눈썹 같은 반달이 충천에 걸리는 7월 7성날 우린 어떻게 난다 해피해피 만나자 그때까지 우린 뭐하자 검은 암소는 나는 먹이고 직녀여 그대는 비단을 짜세 각각의 무엇이 할 일을 하자 그러면 이게 두 부분을 나뉘는 거 눈에 보여요? 제가 색깔 바꿔놨으니까 확띌 텐데 이거는 사랑을 위한 방해물을 중심으로 재미되는 조건을 위주로 뺀게 전부. 그 다음에 후반부는 견우와 직녀의 각각의 역할에 대한 내용 나와있죠. 방해물을 먼저 줘야 우리가 여기에서 어떻게 버텨야 할지 내용을 구체화시킬 수 있어서 이 작품은 전반부와 후반부가 확실히 갈려요. 그러면 제가 이 문제를 낸 거에 포인트 하나 말씀드릴게요. 최근에 그 문학 문제가 진하게 잘안 주는 경우 많아요. 근데 여러분 찐하게 안 준다고 해서 그 현실에 그 현장에서 갑자기 어? 어딨어? 이거 어딨어? 와 이거 대박이네? 이거 어떻게? 어떻게 이거 어디인지 모르겠어 어떡해 이렇게 풀면 시간만 이렇게 1분 가요 여러분 이거 시 읽으실 때 제가 아까 뭐라고 말했냐면 몇 번이나 말할 거예요 시가 길면 전반부 반부를 다 읽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아까 전반부 읽었을 때 선지 읽었어야했다 그러면 우리가 아까 전반부가 어디까지였냐면 여기까지거든요. 찐하기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찐하기가 없으면 우리가 기억력이 그렇게 오래 못 가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글을 읽었을 때다 외워서 갈 일은 없어요. 근데 이걸 다 외웠다라면 첫 번째 공부를 해봤다, 두 번째 내가 이 작품을 알고 있다, 세 번째 진짜 아이가한180 정도 된다. 저도 시험장 가면 지금 긴장이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이 선지를 보시면 어디가 그렇죠. 물살과 바람은 견우와 직녀를 갈라놓는 장애물에 해당됐을 때 달리 안 되니까 일단은 적절하지 않은 거 바로 뽑아내라 이 말이에요. 은한물도 전반 부에 있었잖아요. 견우와 직녀 사이를 단절시키는 거 맞고 역설적으로 두 사람을 무엇 사랑을 심화하는 거 맞기 때문에 적절한 거니까 지울 거고요. 얘는 어디 있습니까? 후반부에 있잖아요. 직녀여 찾을 수 있고 먹이고랑 짜세는 모두 만나고에 시간을 견디는 행위니까 다 맞는 말에 다 지울 거라고요. 그래서 얘네들은 어떤 특정 시어를 분산시켜 놓는 게 목적이라 만약에 찐하기가 없으면 눈을 흘리면 안 돼요. 눈을 흘린다는 게 전체 지문에서 이걸 여기서 시작해야 되거든요. 첫 번째. 그게 아니라 중간을 보세요. 중간에 와서 뭐 어떻게 하려고 내용을 읽어야 되는데 전반부에서 반 잘라서 읽고 선지로 들어오시고 후반부에는 반 잘라서 들어와야 이거 딱 아다리에 맞으면 시간이 딱 30초 걸려요. 몇 번이나 말하지만 공무원은 까다롭고 괴로운 문제를 내는 게 아니에요. 짧은 시간 내서 얼마나 빠른 판단을 하는 게 문제니까 너무너무 어렵게 풀지 마시길 부탁드릴게요. 이번에는 이제 6번이에요. 자, 6번은 사회 지문을 냈고요. 사회 지문 중에서 아주 아다리가 맞게 A라는 것과 B라는 거의 비교 분석으로 확실하게 냈어요. 그래서 여러 번 공무원 문제는 대다수가 독서는 A와 B의 비교이다. 그러면 혹시라도 오해 갖고 있으면 아, 내가 갖고 오라 그랬어야 했는데 오해, 사회, 3회 2회, 뭐 상관없어요. 근데 제가 오해를 기억을 하고 있으니까 저도 단기 기억이에요. 사회가 기억이 안 나요. 오해는 어떤 내용이나 아, 사회도 기억난다. 어떤 내용을 이해를 해서 이론을 잡아내서 예시로 갔죠. 근데 이 이론을 이해하는데 시간을 한 30초 더 부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시를 잡았을 때 30초라서 읽고 1분. 이해하데 30초, 문제 푸는 30초에서 2분짜리예요. 그런데 걔네들 다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인과적.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하는 게 맞아. 1번 선지, 두 번째도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런 선지가 맞아. 두 번째 선지, 세 번째 똑같이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맞아. 네 번째 똑같아요.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맞아. 다 조건문이나 인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 이런 인과가 있었나? 이런 원인이 있었나? 이런 조건이 있었나? 맞는지 확인하러 갔다. 갔는데 이게 내용이 이해가 안 돼. 이렇게 해서 헷갈리는 문제가 추론 문제예요. 근데, 이거, 일치불일치 문제인 거, 티가 어디서 나는지, 이거 알려드리려고, 이번에, 다 모아놨거든요? 일치불일치를. 자. 여러분, 이제부터, 어, 독서총을 이렇게 좀 세우고 싶다. 채워, 이렇게 세워요. 자, 첫 번째, 만 체크요. 선제 갑자기 많이 등장한다고? 와, 이거 문제 내겠다는 소리지만. 두 번째. 예상하지 못한 막아준다. 무엇을 체크하는 거냐면 지금 허, 이게 무슨 난리죠? 제가 뭘한 거죠? 오 여기 있네요. 여기에 무엇 예상하지 못한 부정문과 막아준다라는 것 같이 확인 좀 해주세요. 부정문이라고 나왔으면 여러분께 무엇을 요구하는 거냐면 긍정문과 일치불일치를 같이 하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제가 일치불일치를 만드는 법에서 가장 기본 중인 게첫 번째가 정이고요. A는 B이다. 두 번째는 보조사고요. 세 번째가 부정문이에요. 부정문은 저렇게 예상하지 못하다, 뭐, 못, 예상 못하다, 이렇게도 나오는데, 근데 그 단어 말고, 무엇이 있다, 없다라는 부정문도 아세요. 있다, 없다? 얘도 장난질 정말 많이 해요. 일체불일체는, 어떨 때 우리가 확인했을 때 제일 당황스럽냐면, 그걸 읽고 아다리하게 딱딱 맞춰놨단 말이에요. 근데, 나 서술을 잘못 읽었어. 문제를 잘못 읽었어. 여기서 벌어져요. 그래서 제가 일체불일체 문제를 볼 때는 반드시 뭘 확인하라고 할 거냐면, 첫 번째 문제를 확인해라. 두 번째, 정의에 대한 내용이나 보조사에 대한 내용이나 부정문이 나왔으면 정확히 봐라. 특히나있다 없다까지. 그러면 여러분이 되도록이면 이 부분과 관련된 일치브리치 문제를 싹 정확하게 잘풀 거예요.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자 진정한 의미의 민주주의 이상은 기술적 환경만으로만 체크 실현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 지금 예의 독해를 할때 포인트는 민주주의 이상인 거고, 그 다음에 기술적 환경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나 봐요. 이것만으로 안 된다라고 한거 보니까. 이것으로만으로는 뭐다? 실현이 안 된대요. 그러면, 먼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국민의 정치 참여를 확대시켜 줄수 있다. 이건 팩트죠? 반면에 우리가 바라지 않는 부재음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진정한 의미의 민주주의 실현과 이기저, 뭐 연결시키려면 이전보다 훨씬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알아낼, 뽑아낼 정보는 하나밖에 없네요. 민주주의 의상을, 이상형이라는 이걸 끄집어내고 싶은데 이게 목적이니까 기술적 환경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고, 플러스 뭐다? 알파가 필요하다는 거고. 그러면 어딨냐? 먼저 정부는 물적 자원 구축에 힘써야 된다. 그럼 여러분이 독해를할때 중요한 건 뭐라고 했죠? 실질적인 주제에 딱 알맞는 특징이요. 그러면 지금 얘가 다양한 노력을 하라 그랬어요. 뭘할 건데? 첫 번째 뭐? 물적 자원 구축. 그다음 모든 국민들이 정보통신 기술을 자유롭고 평등하게 활용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은 강조하지 않아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다. 왜냐하면 야 나는 핸드폰이 없는데 쟤는 핸드폰 있다. 이, 지금 이미 벌어진 거 아세요? 그 지금 코로나 시대 때문에 컴퓨터가 없는 집이 있고요, 있는 집이 있잖아요. 근데 컴퓨터가 다들 싸다라고 느끼는데 야 지금 그래픽카드 개비싸 그 어떻게 컴퓨터를 맞춰 노트북 얼마나 비싼데 심지어 수집도 안 돼요 이게 공장이 다른 데 있으니까 저도 제 아이가 이제 줌 수업을 들어야 되니까 구비를 하려고 했는데 어, 옛날부터 너무 비싸요 그리고 심지어 배송도 안와 그러면 만약에 정부가 뭔가를 하겠다 디지털로 하겠다 그러면 뭐다? 모든 국민들이 그걸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물적자원축 괜히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이걸 써야 된다면 이게 필요하다 라고 본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고민하는 건 추론 문제예요. 이거는 일체 불이치 문제예요. 왜? 지금 선지에서 뭐뭐만으로 한다, 예상하지 못한다, 뭐는 뭐다 이런 거 외에는 나오지 않기 때문에 계속. 이 점에서 불평등이 일어날 경우 진정한 의미의 민주주의 실현이라 할수 없다. 그러나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보통신기술을 사용하는 국민들의 의식과 자질이다. 이미 끝났네요. 자두 번째는 뭐냐면 국민들의 의식과 자질인데 이게 뭐다 더 중요하다 나왔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일치불일치 있는 사람이라면 지금 1문단 읽었죠? 1문단의 주문까지 다 읽었죠? 바로 문제로 그냥 들어오세요. 그러면 기술적 환경만으로 민주주의 이상은 실현되는 거 개뿔 그냥 지우시고 한번더 문제 확인하기. 이거 되게 습관화 시키세요. 일치불일치 문제는 어떨 때 틀리냐면 내가 실수할 때 벌어진 일이 더 많아요. 본다, 문제 본다, 다시 들어온다. 자,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부작을막아주기는 얘가 일으키는데 지우시라는 의미예요. 그다음, 정보는 국민들이 정보통신기술을 평등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인적 자원은 무슨, 물적 자원이라고 정확히 나와야 되죠. 그래서 다 지워지고 정답 3번으로 끝나요. 그래서 일체 불일체는 이 문제를 내신 분이 끝까지 잡아주는 게 아니라면 중간 단계에서 거의 한 반타작이 다 나가거든요. 그래서 일치 불일치 문제라는 거 어디서 윤치를 채는 게 제일 좋냐면 여기 봤을 때한 번에 딱 봤을 때 A는 뭐다 A는 뭐다 하나 더 이런 목적이나 조건절이 없으면 대부분이 일치 불일치의 문장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읽고 중간에 들어오시면 시간 단축이 훨씬 더잘 돼요. 그리고 제가 여러 분께 1회부터 5회까지는 추론 위주로 좀 입각한 반면, 이제 6회에서 7회 나머지 거는 일치 브릿지 위쪽으로 조금 더 진행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시간 관리할 때 일치 브릿지를 조금 더 능숙하게 할수 있도록 그 점을 좀 고려를 좀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말미마저 읽을게요. 만일 의사와 행위를 표현할 때 자신이 책임을 다하지 않고 미성숙한 멍청한 의식을 지닌 채 활동한다면 편견에 매몰될 가능성 크죠. 이거는 정치에서 항상 나오는 이야기고. 따라서 자신의 행동과 의사의 책임을 지녀야 되고, 거기에 성숙해져야 되고, 당연 뭐다? 이래야지만 정보통신기술이 도입되었을 때, 진정한 의미의 무엇?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고,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말하고 싶은 거, 내가 근거를 내고 싶은 거, 충분히 기술을 통해서 전달이 가능하겠죠. 그러면 이제 다시 3번 읽어요. 성숙한 의식이 수반되어야 정보통신기술은 유용한 도가 구될수 있다. 전, 후죠. 인, 과. 조건, 결과. 이게 바로 추론이라고요. 그래서 1, 2, 4라는 일치 브릿지 다 지우면 마지막 어차 추론으로 남겨있을 거고, 보통은 일치 브릿지 정확도가 높으면 추론을 굳이 안 해도 문제를 맞출 수 있다. 자, 이제 7, 8, 9, 10 나와있는데, 7번은 저랑 조금만 더 꼼꼼히 좀 보도록 합시다. 이유가 어절이 좀 길어졌거든요? 어절이 길어졌다는 소리는 제가 여기에 많은 의도를 넣어놨다는 소리고, 여러분이 이걸 다점검을 하지 않아도 사실 얘 찔렸어, 얘도 찔렸어, 얘도 찔렸어 이렇게 정답 딱 고르시면 돼요. 여기부터 갈게요. 한이라는 관형사도 있고요, 한이라는 접사도 있는데 이 한창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한밤중은 꼭 붙여주세요. 관형사가 아니니까 붙여주세요. 이해되셨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녀라는 단어는 그와 비교했을 때여 라는 글자가 있잖아요 she, her 이런 영어 단어 나오면 붙여주세요 굳이 그와 열을 띌 필요가 없어요 다음 이제 여기 볼게요 그럼 제가 부단히도 여기 의도를 하나 집어넣었는데 접사하기 무서운 이유 중에 하나가 관형사 한이라는 개념이 같이 있다 보니까 벌어진 일이고 여러분이 눈치를 챌 때는 여기 한이 있고 여기 한이 있으니까 한이 하나 접사일 거고 한이 관형사일 건데 뜰까 붙일까 맥락 보고 확인하셔야 돼요. 그 한밤중은 맥락을 봤으니 이번에 한 시간을 갈 건데 이미 여기서 이미 틀려서 사실상 엑슨 심한 한 시간, 두 시간에 대한 개념이니까 뭐다 반드시 띄어야 되고 열하는 접사 보이면 붙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략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연은 접사라서 붙이시면 돼요. 그러면 기다리다에도 딱 맞기 때문에 무엇이 틀렸다? 여기 부분 틀렸고, 여기 부분 틀려서 틀린 문장 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요. 이거 체크해 주시고요. 찾아오다. 찾아오다를 붙일까 뗄까 고민하신 분이 실제로 있는데, 어, 찾다가 뭐냐면, 이런 상자에, 이게 찾다예요. 그러면 내가 사람을 찾아 왔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걸 했다는 소리거든요. 근데 이게 아니잖아요. 찾아오다가 한 단어예요. 제가 저걸 왜 잡아드리냐면 들어가다, 살아오다 또는 살아 가다 이런 아 오다 아 가다를 갖고 있는 합성어가 이상하게 시험장만 가면 무서워져요. 왜냐면 내가 다른 데가 틀린 게 없다고 느꼈을 때 겉은 벌어져서 제가 찾아오다 방문하다 이런 개념이 있으면 붙이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다음에 온데간데없이는 하나의 단어로 확실하게 알아두셔서 붙이세요. 왜냐하면 굳이 온데간데 없이라는 어절이 안 그래도 긴데 얘를 문제 내는 이유는 우리나라는 띄어쓰기가 보통 3음절에서 4음절에서 벌어져요. 그렇다 보니까 엄청 큰긴 애들을 가지고 문제를 내면 학생들이 외우지 않는 이상은 어 저기와 저기와 뛰어세렌 저기와 이러면서 문제를 푸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온데간데 없이 뭐 보잘 것 없다 이런 거 제가 다 가르쳐 드렸잖아요. 걔네들 다한꺼번에 오음절 이상인 애들을싹 외우셔야 돼요. 그래 야안 틀려요. 그다음 여기 사라져 버리다 그러면 온데가 사라져 버리다 이제 관점을 좀둘 건데. 버리다는 거 이거 트래쉬 같은 쓰레기 같은 이거 툭 하는 게 버리다잖아요. 근데 이거 사람을 버리면 큰일 나는 거 맞죠. 그래서 얘는 뭐다? 본 보조의 관계이다. 그래서 띄어도 당연히 맞는 거니까 잘 되어 있죠. 그다음에 이제 무섭다는 별 무리 없이 띄어져 있는 거 맞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여기가 틀렸기 때문에 x 이렇게 잡아 주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제 3번이에요. 3번은 여러분이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아무짝 별표 아무와 관련된 이야기 중에서 아무 말은 띄어야 돼요. 아, 근데 아무 장은 붙여야 돼요. 아무와 관련된 몇개 단어 없거든요. 근데 거기에 있는 내용들 아무 장은 확실하게 외워두시고, 그 다음에 옆에도 마찬가지예요. 쓸모없는 별표요 없다와 관련된 합성어 애들도 붙여야 돼요. 일부는요. 그래서 얘네들은 여러분이 아무 장이든 쓸모없다든 제가 해 설치 정해놨으니까 확실하게 외우시고 붙인다 해줘야 나머지 거에 대한 의문을 갖지 않아요. 그러면 이 특수 단어들은 제가 여러분이, 이거는 제가 140제를 준비를 해서 여러분이 이미 기존에 갖고 있는 지식을 한 번씩 점검해주는 의도가 더 강해요. 아셨죠? 그 다음에 시험에 나올 것만 한번더 추린다. 이게 의도가 강해요. 띄어쓰기 편 펴보시면 기본서에 저거 어휘만 다 모아져 있어요. 보통 뭐, 다 있어요. 기본서에. 한 번만 다시 봐주세요. 부탁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이제 4번을 끝낼게요. 제가 부장님께 일주일 내 별표. 기간 관련된 내 나온 뭐다? 의존명사니까 앞에 뛴다. 결과를 통보해 드리다. 통보해 드리다. 마찬가지로 뭐다? 이 드리다가 나왔을 때 앞에 3문절 정도 되어 있죠? 뛴다. 아주 잘하셨고요. 정답은 이제 7번은 4번 되겠으니까 이 특정 단어들 꼭 공부하세요. 한밤중한 시간은 뛴다. 여는 붙인다. 내는 뛴다. 자, 그럼 그 다음에 있는 거 8번 들어갈게요. 자, 8번은 수능식으로 된 거예요. 어떤 게 수능식이냐면 이거랑 이거요. 그래서 점검해 드려야 될 의문 변동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체, 뭐 첨가 탈락 이런 부분은 당연히 기원 상식이고 횟수에 대한 개념이랑 개수에 대한 개념을 잘드려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필기를 할 건데, 자 우리가 공부를 하면 이제 특징이 나와야 되거든요. 첨가 문제가 일단은 많아요. 꼬여 있으니까. 그 다음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게 교체예요. 그 다음 탈락이고. 그 다음, 추격인데, 음을에개수는 어떻게 나와있죠? 이건 플러스 원. 니언 하나 첨가하는 건데, 교체는 안 바뀌어요. 탈락은, 자음군 단순화 생각하면 한 개밖에 탈락을 안 해요. 쌍으로 탈락하는 게없고 추격은, 두 개를 전혀 다른 새로운 시로 하나 만들죠? 그래서 뭐다? 두 개가 하나가 됐으니까 무엇? 마이너스 1에 해당해요. 그래서 일단은 개수를 알고 있는지 꼭 확인해 주시고, 제가 이게 오프였으면 다 점검하러 들어갔을 텐데, 개수 문제 나오면 머리를 빠르게 써야 되거든요? 근데 개수는 시간을 잡아오니까, 웬만하면 이 개수가 눈에 보이고, 횟수가 눈에 보이시면, 여기에 바로 탈락 있다, 교체 있다, 눈에 띄게 확인 좀 해주세요. 그 탈락인 이유는 자궁단수란 무엇을, 기억으로 끝나야 되고요 왜냐? 리얼, 굴로 시작하는 기억미음, 피읍 그만 파은 무조건 오른쪽을 먼저 읽어요. 그다음에 미음이라는 애가 나왔기 때문에 리을로 읽을 이유도 없어요. 기억으로 시작한 것도 아니어서. 그래서 탈락. 기억과 미음이에요. 그런데 무엇이 기억은 미음을 만나면 비음화가 된다. 교체 두벌일은 이렇게 잘라야 돼요. 그러면 두벌일 어떻게 하는 건데? 먼저 과정 은 무엇이 니은 첨가. 그다음에 항상 니은과 리을이 나왔을 때두번니인지 비음한지 두번리인지 유음한지를 확인하는 거거든요. 근데 발음상 여기 대놓고 리을 적혀있는데 우리가 굳이 비음할 필요 없잖아요. 어, 교체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검불고 들어갈 건데 검불고는 검은 별 상관이 없고 얘만 볼 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리을 기억, 리을 기억인데 얘는 미음이라서 무엇? 기억을 썼죠. 근데 얘는 기억이라서 리을을 쓸 거예요. 탈락과 경험화로 바뀌었기 때문에 무엇이 교체가 들어가 있어요. 적절한 거 고로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이거 다 적으면 그냥 1번 정답이에요. 그러면, 선생님 이거 너무 답이 빨리 나왔는데요? 사지선다의 특혜. 분석이 잘 되면 답이 빨리 나온다. 그런데 여기 있는 거 하나씩 더 점검을 해드릴 테니까 이런 공통 또는 특이점 이런 거 나오면 하나 정도 특징을 갖고 계세요. 자음 축약은 기본적으로 읗이좀 필요해요. 눈에 없으니까 빨리 지우시면 되고요. 첨가는 받침 있고 이하여유, 받침 있고 이하여유, 받침 있고 이하여유 이 조건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없으니까 일단 지울게요. 그러면 4번인데 제가 결국엔 4번을 설명을 하기 위해서 1번을 다우로 해놨고 얘거든요, 개수. 자 저거 흙만 보시면 개수 어떻게 되는지 지금 새로 갈게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그런데, 하나, 둘, 셋, 넷, 다, 여, 여섯. 음소가 일곱 개와 여섯 개 차이점 보이시죠? 마이너스 일난 거. 뭐 때문에 난 거다? 탈락이에요. 하러 갈게요. 하나, 둘, 하나, 둘, 셋, 오. 하나, 둘, 칠. 얘는 칠이에요. 발음, 둘, 셋, 셋. 얘는 팔이에요. 플러스 일이 왜 나왔죠? 첨가라서 하나 나온 거예요. 교체는 재료라서 어차피 숫자에 영향을 못 미쳐요. 그다음에 이제 얘검 붙고 그럼 여기 탈락 들어갔으니까 무엇을 아 개수 하나가 날라가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되 개수 세로 갈게요. 하나 둘셋 하나 둘셋넷 하나 둘 그럼 얘는 좀 많네. 아홉 개 하나 둘셋셋둘 셋, 셋, 둘, 여덟 마이너스 일 나는 거 보이시죠. 그러면 개수는 왜 점검을 해드리는 거냐면. 공무원 문제 정말 짜증나는 문제 중에 하나가 그냥 이런 설명이 없이 기억이 있고 이 개수 두개 날라가니? 하나 날라가니? 아니면 뭐세개 날라가니? 이걸 같이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규칙 확인, 개수 확인, 규칙 확인, 개수 확인. 이걸 좀 습관화시켜야 문제를 빠르게 풀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9번을 갈 건데 9번은 제가 일단 전제를 하나 깐게 있어요. 학생들이 저도 우리나라에 있는 20개 정도의 시조는 알겠지해요 대체적으로 뭐 동짓달. 알겠지. 알 알거, 일장 알겠지. 일장검 비껴서 알겠지. 하하오. 웃음들 어떠하리. 알겠지. 동창이 밝았느냐. 알겠지. 이런 시조들 을다 뺐어요. 그래서 제가 선별한 이 가나다라는 본적 없겠지? 본적 없는데, 내신. 다시 말해, 고교과정에서는 언급이 된 애들. 수능. 언급이 된 애들. 공부해야 되는 애들. 그래서 얘네들을 맞춰놨어요. 그러나, 하나 더 점검하고 싶은 건, 여러분, 모르는 거 나와도 문제를 못 풀까요? 과연 우리가? 이거고요. 혹시라도 이걸 정답을, 일단 답은 다 알려드릴 거거든요. 정답 3번이에요. 그래서, 어, 맞았다라고 하신 분은 일단 두 가지 센스가 있어요. 하나는 고전시가 무섭지 않다라는 것. 두 번째는 문제에 맞춰서 잘 읽은 것. 그리고 플러스 하나 더. 속어를잘한 거예요. 그럼 이제 가부터 시, 조, 시작할게요. 자, 얘는 여러분이 뭘 읽으셔야 되냐면, 여기에 구분솔 읽으셔야 돼요. 그러면, 이게 굽은 소리잖아요. 응? 그렇죠? 소나무가 굽어있으면 마치 절개가 굽어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근데 지금 얘가 뭐라고 말을 했냐면 웃지 말아라고 했거든요. 자, 우리가 지금 여기에 두 가지 제재가 있어요. 하나는 소나무고 하나는 춘풍에 피는 꽃이에요. 누굴 더 칭찬할 것 같아요? 우리가 매낭국죽이랑 이런 말하는 애들도 있고 소나무란 애가 매번 시조에도 매번 나오고 절개라 그렇구나 칭찬하는데 을 소나무가 묶고 앉아 있으면 하, 긍정적인 거, 유는정적인 이렇게 생각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여러분이 해석을 해야 되는 게 반드시 반드시 눈에 들어와야 되는 게 뭐냐면 이 구절이어야 돼요. 춘풍에핀 꽃이 매양 고아시라. 그러면 항상 곱겠느냐라고 읽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럼 우리가 왜 이렇게 읽을 수 있는 기점이 되냐면 문제를 읽을 때가 대비되는 자연물이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럼 여기에 그나마 자연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소나무 아니면 꽃이란 말이에요. 근데 제가 왜그 시조 한 20편에서 30편을 검토를 해드리는 거냐면. 거기에서 소나무는 항상 긍정. 꽃은 항상 뭐다? 일시적 아름다움을 대변하는 대상이라 부정적으로 많이 읽고. 특히나 꽃은 좀 정해져야 되는 거. 매화, 긍정이에요. 국화, 긍정이에요. 긍정인 것과 긍정이 아닌 것에 대한 좀 차이점도 아셔야 돼요. 그리고 풍, 퓨, 퓨, 살, 분, 분. 이건 좀 의석, 틱하잖아요. 내용 자체가 휘날리는 모습. 할때네가 나를 부러워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우린 뭐만 하긴 하면 되죠. 이두 자연물에 대비만 하긴 하면 돼요. 그러면 대비되는 자연물을 활용을 했고, 유교적인 덕목은 여러분 상식에서 넘어와야 돼요. 소나무가 뭐다? 바로 절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바람에 흰 거, 구분 소리긴 한데, 너 비웃지 마. 봄바람에 피인 꽃이 맨날 고울 줄 알아? 근데 잘 생각해봐. 꽃은 5월이면 끝나. 소나무는 1년 내내야. 그럼 뭐야? 풍퓨퓨 설분분할 때 네가 나를 부러워하지 않겠니? 라고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다 바로 이 가시예요. 그래서 가시는 여러분이 대비된 자연물을 공부를 해야 됐고 저퐁풍퓨퓨설 분분했을 때 눈이 막 휘날릴 때 이럴 때 꽃은 어차피 죽어 없어지잖아요. 소나무감 강직하잖아요. 그러니까 너가 날 부러워하지 않겠느냐 너가 날 부르지 않겠느냐를 해석해도 별로 상관없어요. 그렇지만 좀더 정확하게 하라고 현대역 다해설제 넣어놨으니까 수업 끝난 다음에 꼭 다시 한번만 공부를 해주세요. 여러분이 본적 없는 애들 가지고 좀 추합해서 문제를 한번 만들고 싶었어요. 이유가. 지방직 모의고사가 되게 그런 듯한 느낌을 많이 내요. 본적 없지? 맞다. 어떨래? 이런식. 공부한 거 내라고, 공부한 거. 이번에 이제 나할 건데. 다 이제 지우고. 저도 그 출제 의도를 항상 따라서, 동영 모의고사 할 때는 본적 없는 거. 본적 없는 거. 약간 이런, 의도가 있어요. 본적 없는 거. 한번더 해드리려고. 자, 백구 별표요. 백구는 맥락을 잘 읽으셔야 돼요. 어떨 땐 부정도 읽고, 어떨 땐 긍정으로도 읽거든요. 백구 그릴게요. 새예요. 말 물어보자! 그러면 누가 물어보고 있죠? 사람이. 야, 백구, 말좀 물어보자! 놀라지 마! 놀라지 않을까? <laughs> 말하고, 쟤 뭔데 나한테 아는 적이냐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그래, 놀라지 마. 그다음 그 다음 구절 바로 읽어요. 명구승지 어디 어디야? 별표. 여러분, 명구는 이름난 아주 좋은 곳, 바로 명승지, 유명한 장소를 의미해요. 하늘을 날아다니는 이제 백구다 보니 무엇을 좋은 장소를 알 거라고 생각을 했고, 화자가 말 건네고 있죠. 그 다음 바로 선지 보라고 했죠. 백구와 명구승지 모두 긍정한 점에서 화자가 자연 친화를 갖고 있느냐? 자연 친화 동그라미. 이거는 자연에 대해서 긍정이어야 되고, 자연이 실제 자연이어야 돼요. 실제 자연과 가까워야 된다라고 말씀드릴게요 비유나 상징적 요소보다는 여기에서 좀더 놀고 싶어 자연 물에 너무 좋아 계곡이 너무 좋아 물이 너무 좋아 산이 너무 좋아 이 정도의 뉘앙스가 나오면 자연 친화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말미는 나에게 좀 자세하게 말해줘 그럼 너랑 거기 가서 놀고 싶어 너 잡을게요 어디다? 백구 의인법 되겠습니다 그러면 나는 확실하게 의도가 다분하죠 현장에서도 이 정도만 읽으시면 문제가 거의 풀려요. 그럼 여기에 연세법 없는 거 눈에 보이시죠? 대신에 뭐뭐해라, 뭐뭐해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보니까 특정 어미가 반복된 것도 눈에 보이실 거예요. 마찬가지고요. 그다음 이제 다로 갈게요. 아 버이시고 낙락장송 버이시고 적은 낙두던들 동양제대리러니 어제뭐 명당이 기울거든 무엇으로 버티려뇨? 야 뭔진 모르겠는데 부정이야. 삘이 부정이야. 왜? 어제 번은 어차피 해석을 안 하잖아요. 감탄사니까. 아, 안 돼. 명당이 기울다. 기울다 포인트. 나라가 기울다. 왜냐하면 시조는 주제가 거의 정해져 있어요. 시조는 다채롭지 않아요. 시조에 FF 안 나와요. 고전소설 들어가줘야 비현실적 나오고 도술 나오는 거지 시조에서는 별로 그런 이야기 잘안 해요. 그나마 제가 있는 거 생각해서 제가 나갔다 집어넣은 것 뿐이에요. 흡혈귀신 안 나와요. 좀비 안 나와요. <laughs> 우리가 지금 다양하다고 말을 하지만 넷플릭스 한번 켜보시면 장르물이라고 따로 있잖아요. 살인사건. 거기에 뭐, 뭐 애들의 가족 류 영화, 드라마, 로맨스, 코미디 이렇게 나뉘잖아요. 나뉘어요. 시조가 공구로 가르칠 게몇개안 돼서 나뉘어요. 그러면 항상 뭐가 기운다로 하면 나라가 기운다로 제가 거의 클리셰처럼 맞춰놓는 이유가 나라에 대한 한탄을 갖고 있는 것도 주제가 하나로 완전히 굳어져 있기 때문이고 하나 더 버텨야 되는데 버틸 수 없다 버틸 수 없는 현실이 안타까워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나라와 관련된게 사실 효의 덕목인가라고 했을 때모음표가 떴어야 됐고 효는 당연히 무슨 이야기 나와야 되냐면 가장이 먼저예요. 그랬더니 얘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 이거 뭐 낙락장송은 소나무인데 동양자가 뭐냐 이렇게 나오면 동량제를 공부를 하셔야 돼요. 동량제는 비단 여기만 나온 단어가 아니라 여기 저기서 나와요. 자 다시 할게요. 아, 배웠는가? 낙낭장송 배웠는가? 야그 크고 좋은 나무를 배웠다고? 배웠어? 그거 딱 들고 가서 기둥으로 딱 쓰면 그만인 것을걸뱄냐 그러면 나라가 또는 집이 기울이면 뭘로 버티냐? 주변에는 나무 조각으로 버티냐? 이큰 고, 대단한 게 있어야 버티는 거 아니냐? 라는 게이화자의 심정입니다. 갑자기 반말해서 죄송해요. 자, 여기에서 버 시고를 해석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소나무와 동양제가 같은 맥락이라는 거, 특히나 동양제의 무엇? 큰 기둥이라는 거, 놓게 하셔야 돼요. 별표. 그고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붕당 정치에 의해서 싸움하고 앉아있는데, 야, 이렇게 좋은 인재들을 다 잘라버리면, 도대체 이 사회는 어떻게 나갈 것이냐? 이게 중요하다. 야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다 같은 경우 동양제 혹시라도 한, 처음 봤다라면, 여러 군데에서 나오는 거니까, 동양제 꼭 공부. 그 다음에 여기에는 명당이 기울어졌다 했을 때, 클래식 확인. 효 따위는 없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요. 왜? 적절하지 않은 거 고르는 거라. 자, 이번에 마지막 라예요. 제가 지금 가 충요 넣었죠. 저 이거 아무거나 안 집어넣었어요, 여러분. 이거 막 어, 선생님 대충 가나다라 넣었으니까 아니에요. 다 의도가 있어요. 여러분 가나다라 그 주제 의식 찾는 것들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충, 나가 풍자, 다가 사랑, 라가 자연 친화. 이게 주제가 좀 정해져 있는 경우 가 많아요. 그래서 좀 그중에서 좀못볼 것들을 추려서 만든 것 이제 마지막 뭐 할까요? 사랑 이야기 할게요. 사랑은 여러분이 어디서 눈치챘어야 했냐면 여기요. 설까 꿈으로 찾아가 뭔지 몰라도 먼데이을 오게 했다라는 거에 아이 꿈이라는 게 누구한테 보낼 수 있구나 임한테 보낼 수 있구나 이미 여기에서 무엇이 들어가요? 추상의 구체가 들어간 건데요 꿈은요 오감으로 감지할 수가 없어요 선생님 꿈에 보면 막 시각도 있고 촉각도 있는데요 가끔 저는 아프고 막 눈물도 흘리고 막 이래요 꿈은 오감으로 못 느껴요 꿈은 머릿속에 있는 것이라 얘를 구체화시키는 건 어떻게 구체화시켰냐면 차사할 때 사가 대사거든요 사람으로 구체화시켜서 보낸 거예요 벼슬자리로 준 거로 그래서, 먼데임을 오게 하는 주체이고요. 그래서, 추상의 구체가 화 맞고요. 이렇게 드러낸 구조는 보통 상상, 여기 뛰어나니까, 얘도 맞는 말이라서 지을 거예요. 근데, 맞아, 읽을게요. 꿈은, 천리라고 멀리 떨어있을지라도, 순식간에 올수 있는데, 그 님도, 임두님이라서 그런지, 올똥말똥하다. 갑자기, 이미 한명더 생겼어요. 삼각관계예요 그런데 이 화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사랑한다는 게 중요한 거니 그 부분을 좀 고려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10번 끝이에요. 10번은 이제 기존에는 제가 한번 문제 유형을 냈기 때문에 이제 문제 풀수 있는 방식은 나와 있을 것 같고 헷갈리지 않은 조건부터 먼저 보는 거예요. 다이어 문제를 할때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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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건. 이 조건을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예요, 아셨죠? 자 시골 장터에 가면 눈앞에 이땅거 만날 수 있다. 오케이,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갈 거고 이유는 이게요. 다이어 문제가 이런 형식으로 나왔을 때는 적절한 문제 찾는 걸 만들기가 어려워요. 적절하지 않은 걸 찾는 게 훨씬 더 쉬우니까. 그래서 조건 본 다음에 가장 만만한 것부터 지우라는 게 만만하지 않은 거 가지고 페이크를 쳐요. 그러면 여러 물줄기들이 만나서 큰 강을 이루는 건. 길강, 선따위가 만나서 마주 닿으면 그만인 거잖아요. 맞는 말이라서 지울 거고요. 이제 두 가지를 같이 고민 좀 해봅시다. 자, 회사 설립 이래로 최대 위기를 만났대. 위기가 인연이에요? 사랑할 거야? 아니면 뭐 아빠야? 부모야? 인연이란 건 관계를 맺는다는 소리고 즉 우리의 가족관계 관련된 거고 이런 말을 했어야 되는데 최대 위기 때문에 회사가 뭔가 졸립에 대한 문제가 생겼다라는 말은 이상하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어떤 일을 당하다,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마다, 이거 어떤 일이 뭐다, 충분하게 당하다 말할 수 있을 만큼 뭡니까? 부정적인 현실 맞죠? 당하다라는 뉘앙스도 생각을 같이 해주셔야 돼요. 그 정답 무엇? 2번으로 끝이 납니다. 다이어 조건을 지금 계속 시키고 있는데, 만약에 다이어 문제가 나왔을 때는 조건절, 조건문, 이 조건의 성격까지 문제를 푸는 거라, 저 만나다에 사실 기억 문제가 제일 어렵거든요. 어떤 일을 당하다 할때 어떤 일을 부정으로 둬야 되나, 긍정으로 둬야 되나, 이런 고민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같이 넣어놨으니까 꼭한번더 확인해주시기 바라고. 지금부터 약 10분 동안 쉬어서 35분부터 다시 2차 할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이 문제를 풀때 가장 어려웠던 것은 무엇인지, 이제 한 분밖에 안 남았어요. 또는 어떤 문제가 좀더 괜찮았는지, 특히나 문제 13번 10분 동안 다시 한번 고민하셨으면 좋겠는데, 내가 지식적으로 갖고 있는지 한번더 확인, 그리고 저는 이걸 설명을 다시 해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10분 동안 13번 문제 한 번만 다시 봐주시고 어, 뒷장에 18번 문제만 다시 한번 확인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따가 2교시 때 뵐게요.